최근 자동차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광고 뭐 여기저기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. 판매 부진에 실험하는 자동차 업계가 고육지책에 나섰다고 합니다.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. 정지환 기자. 네, 지난달에 완성차 업체의 수출량이 모두 감소했다고요? 네, 지난해 9월과 비교해 현대차의 수출량은 0.9%, 기아차의 수출량은 1.6% 감소했습니다. 르노삼성과 쌍용차의 수출량도 각각 6.1%, 1.9% 줄어들었습니다.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시장의 경기 위축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 특히 노조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GM은 지난달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수출량이 40.8% 급감했습니다. 네, 내수 시장의 판매 상황은 어땠습니까? 국내 시장에선 SUV의 판매량이 희비를 갈랐습니다. 신형 SUV를 출시한 기아차와 르노삼성의 내수 판매량은 각각 17.3%, 16.4% 증가했습니다. 쌍용차도 새로 출시한 코란도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지만 다른 차량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내수 판매량이 5.4% 떨어졌습니다. 새 SUV를 내놓지 않은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도 4.5% 감소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판매 부진에 빠진 업계가 적극적인 판촉에 나선다고요? 네, 현대차는 이번 달부터 소나타, 그랜저, 코나 등의 차종을 대상으로 최대 10%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한국 GM은 쉐보레 브랜드의 거의 전 차종에 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. 현금 지원 폭이 가장 큰 차종인 임팔라의 경우 구매 시 최대 5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르노삼성도 SM6를 최대 450만 원 할인에 판매하며 QM3나 클리오 구매 시 60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. SBS CNBC 정지환입니다.